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운 블로우를 설명하면서 이제 응용 동작을 말씀드렸죠. 다운 블로우는 여기에서 진짜 딱 박고 위에서 빡 박으면 진짜 이제 다운 블로우가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잘 되는 분들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요. 공의 옆쪽을 한번 박아 보세요. 그래서 딱 옆을 빡 박으면 스윙이 약간 플랫하게 평평하게 이제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그다음에 공이 있으면 위에서 다운 블로우 했잖아요. 옆으로 한번 박아 보세요. 위로 박아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 아래쪽에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잡고 빡 해가지고 위로 박는다는 느낌으로 샷을 하게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레슨을 드리면서 이 레슨은 드라이버를 위한 복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드라이버를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드라이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제가 뒤에다 지금 드라이버를 놨어요. 찍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지금 공이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엔 뭐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하고 땅이 맞는 이 다운 블로우를 우리는 연습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드라이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드라이버를 들었어요. 이제 드라이버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티가 있는데 티를 놓기 전에 먼저 공을 바닥에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버는 페이스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뭐 정확히 맞히기는 되게 힘들지만 자 보세요. 다운 블로우입니다. 공 가운데 갖다 두고 위로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공 땅을 지금 친 거예요. 당연히 안 뜨겠죠. 왜냐면 로프트가 거의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옆을 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는 자 옆으로도 한번 박아보세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잡고 이번에 옆을 박는다고 했더니 조금 떴어. 그래서 이제 좀 한 뭐 100 한 얼마 가네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찍어봐야 되겠죠. 이번에 어떻게 해요? 위로 한번 박아볼게요. 근데 공간이 없어서 위로 박을 수가 없어.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위로 박는다고 박았어요. 그랬더니 떠요 안 떠요? 떴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로우라는 건 뭐 폭파 뭐 아니면 찍고 뭐 타격 뭐 이런 전반적인 후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지만 다운 블로우 그러면 박아치고 또 옆에 치고 위로 친다라는 느낌이지 뭐 걷어올리고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옆으로 박고 위로 박고 이런 느낌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보여드린 게 뭐예요? 바닥에 놓고 치는 걸 보여드렸죠? 자, 그럼 이제 티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서 개념 정립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수는요, 기본적으로 이 동작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잘 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드라이버가 사방을 맞냐면 아직 드라이버 다운 블로우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언을 칠 때는 공이 바닥에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찍는 다운 블로우를 해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티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공 하나는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놓여 있는 데가 달라요. 그러면 얘는 바닥에 놓여 있기 때문에 1층이라고 할게요. 1층. 근데 얘는 공 하나만큼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 2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층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1층이지만 여기 뭐 천장이 높아. 근데 2층 집은 그냥 2층 집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앞에 있는 공이 1층 바닥에 있는 걸 위에서 이렇게 찍었죠. 그런 것처럼 2층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층 바닥에 놓여있는 여기를 생각을 해야 되지 1층 바닥까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층간에 바닥에 임의의 바닥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왼발에다 두는 건 저점에 올라가서 때린다는 의미고 지금 박는 느낌이라면 똑같이 공을 몸 가운데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제가 바닥에 놓고 치는 게 좋냐 뭐 들고 치는 게 좋냐 이것도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약간 들고 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왜? 이 바닥 밑에 바닥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위에 바닥으로 해서 위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 다운 블로우로 친 거예요. 제가 위에서 그냥 다운 블로우. 만약에 바닥에 있었다면 들고 지금 바닥 제가 박은 거 소리 들으셨죠? 근데 안 뜨지 당연히. 왜? 공간이 없으니까. 로프트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최소한 떠 있기 때문에 찍어친다 하더라도 가운데는 맞힐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또 가운데 놨어요. 가운데. 가운데 놓고 아이언하고 똑같게 뭐 바닥에 놓고 쳐도 돼요. 근데 이제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니까 저는 보통 처음 연습할 때는 공 옆에다 두고 연습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운블로우로 찍는 거예요. 위로 들어서. 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그냥 위에서 들어서 밑으로만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숫자도 한 지금 한 214 정도 나오네요. 저는 뭐 세게 친 건 아니니까. 또 다시 공 가운데다 두는 거예요. 자, 들었어요. 아이언하고 똑같아요. 다만 바닥을 찍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2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층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이 8층에 있어. 요쯤 8층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얘도 다운블로우 아니에요. 다운블로우죠. 왜? 백스윙 탑보다는 공이 낮게 있으니까 다운블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얘는 만약에 티가 요만큼 롱롱티야. 롱롱롱롱티. 가지고 공이 요쯤에 있어. 그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이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공 가운데에다 두고 위로 들어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거리가 나왔어요. 지금도 한 216, 7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레슨 시작하면서 회원님 다운블로우 너무 잘해요. 그러면 약간 옆을 찍어보세요. 그냥 옆을 빡 찍어보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옆을 딱 찍어봐야 되는데 그럼 옆을 딱 보는 게 흉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윙도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옆을 찍으려고 딱 옆으로 든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가지고 이것도 공 가운데 해도 돼. 근데 좀 더 잘 보려고 약간 왼발에 놓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둔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서 옆을 찍는 거예요. 옆을. 그랬더니 볼이 더 떴어요. 이번엔 좀 제가 페이스 조절 못해서 약간 밀렸지만 한참 떠서 날아가요. 아, 또 그러면 약간 옆을 더 잘 때리려면 여기 옆을 더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약간 공 왼쪽에 넘겨놓고 들어놓고 여기에서 왼쪽 낮게 들어가서 옆을 박어. 그랬더니 사정없이 공이 또 뜨기 시작하네. 왜? 이 티 위에 있으니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쳤더니 한 235 정도가 나와요.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회원님 그냥 위에서 쳐박고 그냥 옆에서 쳐박았잖아. 이제 위로 쳐박어. 그냥 아까 했던 거 있지. 그러면 이 밑에 공간을 보려면 여기서는 잘 안 보여. 그 약간 왼발 쪽에다 두고 저기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가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여기 밑에 딱 해서 그냥 걷어 올려버려. 딱 잡고 그냥 이걸 딱 잡고 위로 그냥 걷어 올려버려 했어. 그랬더니 공이 완전히 뜨는 거죠. 그러면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고 왜 인아웃 스윙이 더 되니까 그래도 거리도 한 2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세게 치지도 않았어요. 또 여기에서 또 놨어. 그럼 딱 놓고 더 밑을 잘 보려고 왼발 쪽에다 두는 거야. 밑을 올려 박을 거니까 딱 놓고 그래 너 거기 딱 해놓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 박아야 되겠다 했어. 그랬더니 잘 뜨네. 와. 결국에는 블로우 싸움이라는 거예요. 블로우.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빡! 처음에 그 드라이버를요. 위로 올려치면 여러분들이 멀리는 칠 수 있지만 공을 살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멀리는 가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층에다 올려놓고 공 가운데다가 두고 대신 스퀘어 페이스 만들어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번쩍 들어서 얘를 위에서 밑으로 박는 식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직진성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이 볼 살리는 거 거리는 한 1, 20m 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드라이버도 다운블로우로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을 정확히 때리는 공땅 땅은 안 맞겠지. 여기는 2층 땅 안 보이는 안 느껴지는 그 땅은 맞고 있겠지만 실제로 1층은 건들면 안 되지. 왜? 2층에 있는 애가 왜 1층까지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레슨을 할 때 무조건 처음에 똑같이 이렇게 들고 밀리건 뭐 땡겨지건 간에 위로 번쩍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박는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뭐 거의 약간 푸시 뭐 풀 나올 수는 있지만 스트레이트로 뻗어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를 만들면 옆으로 치고 위로 치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아이언이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공간이 없으니까 사이드하고 위 어퍼로 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아이언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드라이버를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다운 블로우를 연습을 하고 뭐 드라이버를 알려드리고 할 때도 다운 블로우, 그 다음에 다운 블로우 너무 잘하면 자 옆을 박아볼게요. 그리고 위로 박아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항상 레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뜸들인 게 아니에요. 다운 블로우가 완전히 익혀져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니까 그 점 명심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버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뭐 아이언하고 연계돼서 또 설명드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